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, 그 MB75M이라는 브랜드에서 가방 다섯 개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약간 그냥 간단한 리뷰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룩북 맛보기 겨울 룩북 맛보기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? 일단 여기 그 MB75M이라는 브랜드는 약간 뭐 야망가를 위한 가방 약간 그런 의미인데, 일단 그래서 여행용? 약간 실용성을 좀 많이 기반으로 둔 가방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짜잔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사실 옛날부터 이런 가방 하나 꼭 진짜 갖고 싶었었는데, 이런 거는 사실 뭐 보드 탈 때나 아니면 간단하게 집 밖에 나갈 때 들고 나가기 정말 편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끈도 이렇게 해서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거는 그리고 특히나 뭐 남성분이 매도 괜찮고 여성분이 매도 뭐 상관없이, 성별에 상관없이 편하게 멜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주머니가 있고요. 여기에도. 여기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좋은데 이 색깔이, 주황색. 왜 굳이 근데 꼭 안에다 넣었을까? 이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. 전 이거, 뭐지? 이 색깔 너무 잘 뽑아가지고, 그냥 바깥으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. 색깔 너무 예뻐, 진짜.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패치가 달려있습니다. 그래서 안쪽에 또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여행 갈 때 괜찮겠다. 여행 갈 때 여름 데다가 또 쌈짓돈 같은 거 넣어놓으면은 약간 소매치기 방지 같은 느낌? 자,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또 주머니가 달려있어요. 이런 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. 여기에는 이제 핸드폰을 좀 뒤쪽에 넣어가지고 내 몸에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느낌.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가방들은 이번에 라이트니스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가볍게 나온 그런 가방들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중에 사코슈라는 제품입니다. 짜잔! 요거는 이제 3 포켓백이라는 가방이에요.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쪽에 안쪽에 찍찍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켓이 3개가 달려있어요. 이렇게 3개가 달려있고, 얘네도 이쪽에도 다 찍찍이로 되어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당겨서, 오, 이렇게 여기도 그 주황색 마크가 달려있고. 근데 여기는 좀 되게 괜찮은 점이 뭐냐면 공간 분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가방이 있는데, 근데 보면은 걔는 그냥 하나의 주머니처럼 생겼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, 이게 보일려나 모르겠네? 여기 한쪽 면으로 더 있어가지고 면이 이렇게 더 덧대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공간이 두 가지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되게 편하다 이거. 그리고 이제 끈 길이 조절 가능한 거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깨끈이 또 너무 두꺼우면 좀 가방 멜 때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, 가방끈이 어느 정도 적절한 두께로 한 2.5cm에서 3cm 정도의 길이 두께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가볍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매도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멜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아, 3 포켓백. 자, 그리고 다음은 짠! 요거는 2 포켓 백팩입니다. 방금 거랑 조금 비슷한 구조로 생기긴 생겼어요.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뚜껑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후크로 해서 여는 방식이. 요것도 역시나 안에 공간이 분리가 잘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버클이 달렸거든요, 주머니에. 근데 버클이 달리고 찍찍이로 한 번 더 해가지고 뭔가 물건 같은 거 빠져나가지 않게 좀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.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메고 싶을 때는 이 가방을 좀 더 멜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실용성 면에서는, 왜냐면 이거를 열고 요거 안에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번거로운 감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를 때는 좀 실용성을 따지자면 3 포켓 백팩, 그리고 약간 스타일 면을 따지자면 요 2 포켓 백팩을 아마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
자, 다음 가방은 짜잔, 헬멧백. 이제 근데 요 지금까지 지금 소개하는 가방들이 다 재질이 약간 나일론 그런 재질이에요. 그래가지고 아마 비 맞아도 그렇게 뭐 젖지 않고 뭐 이렇게 툭툭 털어내면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톡톡 털어내면 금방 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크게 관리하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이고, 이거는 이제 어깨끈이 있는데 제가 아직 안 꺼냈어요. 이거를 약간 이렇게 어깨로 해가지고 아야 이렇게 어깨에다 매도 되고. 근데 전 좀 이런 거는 이렇게 뭔가 핸드백으로 들고 다니는 게,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해서 여기도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 안쪽에 이제 네 개 정도로 이렇게 공간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. 여기도 이제 이런 주머니가 달려있고 굉장히 약간 이게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이제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여기 앞에도 스티키로. 되게 깊다, 주머니가 근데 이거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 옆으로 해서 가방 어깨끈 멜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어디다가 매치를 해도 조금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. 약간 캐주얼 하기도 하고 편하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. 오케이. 마지막 가방은 더플백입니다.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지금 사실 각이 잘 안 잡혀 있는데, 사실 여기 밑바닥 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빼놨어요. 요거를 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, 밑에 면에 밑바닥 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따로 있어요.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뭔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더 각이 잡혀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속에 큰 주머니. 큰 주머니 하나랑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 공간.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여기도 주머니. 하여튼 뭔가 주머니를 약간 배치를 되게 잘 해놓은 느낌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가방들이 조금 다 실용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거는 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기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안에 그 수납 공간도 굉장히 커가지고 짐 같은 거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고, 사이즈가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큼지막합니다. 여행 갈 때 이렇게 짐 잔뜩 넣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정말 좀 가볍게 스타일리시하게 넣을 수도 있고. 자, 이렇게 해서 MBCONM 라이트니스 에디션 5종 가방을 한번 만나봤는데요. 뭔가 좀 실용적이면서도 무난하게 스타일에 매치할 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약간 활용도가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. 요거 가지고 한번 이제 옷에 좀 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에 맞는 스타일들 한번 룩북으로 만들어볼까요?